저는 2천만 원으로 건물주가 됐고요. 네. 8천만 원 들이셔서 이분은 커피숍을 하는 세입자가 되신 거죠. 천정에 가보니까 이제 아파트 상가의 지하 공간이고 예전에 마트가 있다가 문을 닫은 자리긴 하지만 다만 똑같이 공실이고 150평이 비어있다 보니까 겁은 나는 건 사실 존재하죠. 책에서 보시면 이제 버블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기준을 세우셨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물가나 소득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면 그게 제가 봤을 땐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비슷하거나 같다면 사실 뭐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물가나 소득은 많이 올라갔는데 가격 상승세가 느리거나 완만하다면 사실은 조금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물가나 소득 대비해서는 부동산 상승세가 좀 가파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가파른 편이 아닌가라는 사실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네. 대신 이제 조심을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대비를 해놓으면 좋은 게 뭐 물론 제가 경매를 홍보한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매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떨어지면 더 떨어진 데 더 싸게 사니까 장점이 되고요. 그렇죠. 경매에서 또 올라가는 흐름이면 올라가는 흐름을 잡아서 팔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조금 다른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한 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해 놓는다면 사실 뭐 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코인이나 이런 것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런 건 안 해요. 주식도 저도 잠깐 해봤지만 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약간 했을 땐 벌고 나중에는 더 큰 걸 했을 땐 손해보거나 제 마인드가 안 되던데 그래서 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놓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수강생들에게 경매를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그분들이 경매를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매의 선입견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러니까 경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지만 네. 어렵다 또는 이거는 뭐 나쁜 거다 아니면 네. 다른 사람의 진짜 심지어 제가 예전에 들었던 분은 다른 사람의 피와 땀을 훔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선입견을 생각하고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재테크를 이제 적극적 재테크와 방어적 재테크라고 구분하시더라고요. 네. 이 둘은 어떻게 좀 다른 걸까요? 적극적이라면은요, 그냥 쉽게 저희가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잡아서 그 물건을 되팔던 임대를 놔서 수익형 임대든 아니면 뭐 투자해서 매매 차익을 얻는 거든 하게 되는 게 적극적 재테크라고 본다면 사실은 뭐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내 건물이 사실은 언젠가 저도 경매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저도 해보기도 했고 거꾸로 당해본 적도 있는데 이런 거를 모르고 있으면 사실 전혀 그거에 대한 대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그래야겠지만 내가 살고 있던 집에 또는 내가 사업장을 하는데 그 사업장에서 경매가 진행됐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때부터 준비하려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하거나 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알고 있어서 내 건물에 이런 하자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재산, 소중한 보증금이든 뭐 권리금이든 내 재산을 지키려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저는 방어적 재테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정말 놀라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2천만 원, 아까 말씀하신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하셨는데 진짜 2천만 원 가지고 무려 1층 상가를 마련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옛날 거니까 그렇다고 네. 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도 그런 물건 충분히 있고요. 네. 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해당 물건을 책에는 좀 제한적이라서 관련된 물건의 내역을 제가 간단하게 뽑아왔는데 인천에 있는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1층 상가였어요. 상가였는데 감정가가 한 2억 8천 정도 잡혔던 물건이 이제 경매로 해서 제가 그 당시 한 1억 5천 700, 한 1억 6천 조금 못 되는 금액의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물건들이 잡게 됐을 때 저희가 얼마나 작은 금액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감정가 대비 그 대출 일반적인 매매에서도 감정가 대비 한 60% 정도 대출은 다 나와요. 일반적으로. 또는 많이 나오면 70%도 나오긴 하는데 그 금액 또는 낙찰된 금액의 80, 90% 중에 좀 작은 금액이 실제 대출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2억 8천 정도에 되는 물건을 60% 정도 만약에 대출이 나온다고 그냥 가상을 해보면 저희가 쉽게 그냥 암산을 해도 6, 2, 12, 6, 8, 48에서 한 1억
6,800 정도의 돈이 나올 수가 원래는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낙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700에 낙찰 받았으니까 낙찰가의 90%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의 60%, 70% 또는 낙찰가의 8, 9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줘요. 은행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 금액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제가 이 1억 5,780에 잡았던 건물을 90%를 대출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쉽게 계산해서 한 1,500, 1,600이 뭐 돈이 들어갔겠죠. 10%면요. 거기에 등기비까지 해서 한 채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제가 이거를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월세 보증금 한 2천만 원에 월세 한 110? 뭐 이 정도 수준에 다시 재인대를 놨어요. 그럼 제가 들어갔던 돈은 실제 한 2천만 원 들어갔다가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으니까 사실 제가 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죠. 그치. 뭐 무피 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대출받았던 금액은 90%라고 해도 한 1억 한 1억 4천, 뭐 5천 정도 받았을 텐데 그게 금리 따져도 나가는 이자가 채 지금 이자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월세 110만 원을 받게 되면 그 이자 빼고도 뭐 60이든 70만 원 정도가 매달 꼬박꼬박 저한테 돈이 들어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까처럼 빌라도 가능하고 상가도 가능한데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무조건 1층은 아닐 수 있는 건 사실 이거는 표현이 그렇지만 좀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유치권이 좀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유치권이 제가 봤을 땐 복잡한 유치권이 아닌 게 그 세입자분이 이 건물이 시설 투자했던 인테리어 비용을 유치권이라 신고하셨기 때문에 제 권리 분석상에서는 사실 그런 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쓰는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유치권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가격대를 더 낮게 잡을 수 있었고 또 여긴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 세입자분이 경매가 되면서 운영을 못 하신 거예요. 아까 방어적 재테크랑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 경매가 되다 보니까 그 영업장이 신경 쓰이니까 잘리셨는데 포장마차 운영하셨던 분이 운영도 못 하시고 계속 이거 알아보시다가 입찰까지는 잘 하셨어요. 그건 되게 좋은 방법이셨는데 너무 모르고 입찰 하셔가지고 금액을 좀 높게 그때 당시 이분은 한 1억 9,500에 낙찰 받으셨거든요. 단독으로 단독으로 낙찰 받으시는데 또 대출진의 이런 잔금 준비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입찰 보증금까지도 손해보셨어요. 날렸다는 표시는 조금 좀 그런 표현이지만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원래 보증금 2,500에 120이었으니까 2,500에 보증금도 손해를 보시고 또 입찰하시느라고 영업 못해서 또 장사도 안 되셨고 나중에 입찰 보증금까지 해서 큰 손해를 보셨고 사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 정도의 돈으로 이걸 낙찰 받고 다시 보증금 받아서 들어간 돈이 없이 매달 60, 70만 원 받는 건물주가 됐고 또 나중에 들어오셨던 분이 커피숍에 들어오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만 원 걸셨으니까 보증금 2천에다가 뭐 인테리어 하는데 한 4천만 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뭐 커피 머신이나 이런 것들 좋은 거 쓰셨더라고요. 그런 게 한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들어서 그분 세입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느끼심 이게 책에도 나오지만 저는 2천만 원으로 건물주가 됐고요. 뭐 계정부는 경매를 몰라서 방어적 재테크를 못해서 손해보고 나가셨고요.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분은 사실 새로운 거 조그만 거 하나 하더라도 진짜 1층 자리 하면 1억 정도 들어가는 건 사실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쉽거든요. 8천만 원 들이셔서 이분은 커피숍을 하는 세입자가 되신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저는 앞이라고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이 지금 보면은 이제 유치권에 걸려 있어서 감정가 대비 이제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 유치권 하면은 무조건 일단은 걸른다고 오잖아요. 실제로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지 않고. 유치권 걸려있으면은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이 인정되려면은요. 일단 가장, 그러니까 쉽게만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실제 건물, 그냥 저희가 신축 건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데서 공사를 했다가 못 받은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외에 방금처럼 내가 어떤 시설을 하려고 만약에 여기서 유튜브를 하면 유튜브 촬영장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커피숍이 될 수 있겠고 필요해서 했던 인테리어 시설은 어떤 그냥 자기가 필요한 시설이지 유치권의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은 사실은 유치권이라고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억울해서 했다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고 거의 그런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인정된 걸 못 봤고요. 다만 관리비도 그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협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아예 처음부터 건물이 지어져서 움직였던 이런 것만 유치권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일반인들이 하시긴 좀 어려우니까 그건 좀 잊어버리시고요. 다만 일반 상가든 건물이든 뭐 시설 하는 거에 투자한 걸 관련된 걸로 인테리어라고 한다. 최근에 제가 낙찰 받으려고 했던 것 중에 스크린 골프장도 있었어요. 거기도 그분이 그 시설비를 유치권을 신고하셨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보죠.
아, 그러면은 네. 나 진짜 받았어요. 네. 가서 그 점유자한테 네. 유치권 신고 안 된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는 소용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다만 유치권이라는 게 있으면 요새는 예전이랑 다르게 은행도 이제 확인해서 인정되면 대출을 해주지만 유치권이 있을 경우에 대출이 안 나온다는 위험성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은행도 보면 알아요. 이렇게 똑같이 이게 유치권이 인정될 만한 거다라면 사실 대출도 그렇고 어렵지만 누가 봐도 똑같은 말씀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시설비로 필요한 거다. 네. 당신이 쓰기로 했던 임차인이 쓴 거라면 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걸 저희가 자세히 잘 보면은요, 그 중간에 항상 다 똑같습니다.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계약서 네. 원칙 자체에서 네. 내가 필요해서 무엇인가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여서 시설 투자했다 할지라도 네. 나중에는 오히려 그걸 다 철거하라는 얘기예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고 특약이 없는 이상 그 원칙은 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이라는 게 인정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만나뵀을 때 그분들 입장은 뭐였냐면 지면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물건을 낙찰 받고 싶다. 재계약하고 싶다는 의사로 저는 오히려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법원에 내 유치권 배제 신고서를 내는 건가요? 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로는 사실 형식적으로 법원은 유치권 신고를 하든 배제를 하든 그냥 서류상으로 받아만 줍니다. 네. 원칙적으로 유치권으로 소송을 하려면 그 명도소송이라고 좀 복잡한 소송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나 뭐 신탁공매라는 것도 좋은데 거기는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좀 없어요. 그래서 경매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실 권한 없는 세입자나 그 집주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인도명령이 쉽게 금방 한 달 이내에 나와요. 그걸 갖고 이분을 표현이 그렇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그분 입장에서는 이걸 거부하고 나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유치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낙찰 받는 순간 인도명령서나 이런 갖고 가면은 네. 이 사람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유치권이라는 거는 점유와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필요 정말 맞는 그 금액이나 이렇게 됐을 때지 아무거나 한다고 받아들여 주지 않고요. 또 사실은 요새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잘못된 허위나 이런 거면 경매 방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또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잘못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너무 그거를 뭐 생각 자체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하나씩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물건을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실 겁니다. 네, 수준이 되실 겁니다. 네. 그 이제 실제 창업에 대한 사례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상가를 투자할 때 이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책에서나 이런 상으로는 뭐 많은 게 있긴 한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상가가 어떤 입지와 상권이 어떤지가 분석하는 게 그냥 필수일 것 같고요. 네. 왜 그러냐면 그건 어디나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사실 명동이 이렇게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그거 사전에 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현장에 가서 자주 가서 한 최소한 세 번 정도 평일 주말 아니면 날씨가 좋든 나쁘든 오전 오후를 나눠서 가보고 그리고 하는 거에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제가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낙찰받거나 임대를 오게 되면 부동산을 보통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뭐 이런 직거래 사이트도 하지만 그거는 필수고 예전에는 사실 저희 때는 뭐 빌라 같은 거 임대를 올 때는 뭐라고 하죠? 그 전봇대로 가나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붙이는 것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부터 하다 못해 여기 유치할 수 있는 걸 미리 낙찰받기 전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걸 한번 그 유치하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스타벅스는 되게 유명하지만 그런 데들 건물주나 건물을 같이 지어서 같이 공동 수익으로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또 유명한 브랜드든 뭐 다이소든 뭐 이런 데들을 시도해 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걔네가 그런 업체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유치 어떤 뭐 입점 의향서를 낸다고 해서 내지 마세요 이런 말로 안 하고요. 그렇죠.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아니면 또 제가 경험했거나 나와 가장 같이 잘 아는 쪽을 프랜차이즈나 이런 걸 연결할 수만 있다면 뭐 굉장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정말 공실이 됐을 경우에 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냐. 전 사실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 여기 나오지만 지하 150평을 잡았을 때는 네. 결혼하기 전입니다만은 네. 여기가 만약에 임대가 안 나면 제 150평이 살아야지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까지는 필요할 것 같아요. 150평짜리 집이 어디 있어? 사실 뭐 그 정도 내 집을 만들어 놓고 한 50평 집을 꾸미고 100평을 나 뭐 운동시설이라든가 탁구대든 뭐 이렇게 해서 좀 놀면 놀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하면 좋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150평. 네.
네. 이거는 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아니, 천만 원으로. 150만 상가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네.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비슷한데요. 네. 뭐 처음부터 천만 원이라는 건 아니라고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제 보증금을 받았을 때 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된 케이스인데, 네. 이것도 그냥 이제 제가 그 기억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대략 제가 이제 물건을 막 한참 하고 오리동에서 또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검색을 한참 하고 있는데 수원 쪽에 한 뭐 전용 150평 되는 건물 지하가 나왔길래 그냥 일반적으로 봤어요. 근데 감정가가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한 1억 5천 정도 잡혔어가지고 오 150평인데 참 저렴하다 싶었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제일 그랬던 건 대지가 100평이에요. 네. 전 그때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땅은 많이는 안 하는 편인데요. 네. 지금은 하지만 왜냐면 땅은 잡아서 나중에 10배, 100배 오를 수도 있지만 거기 사실 뭐 어떤 그 임대 수익 같은 걸 바라기가 힘들어서 사실 대출만 이자만 나고 하긴 어려워서 사실 안 했었는데 여기가 건물도 150평이지만 대지가 100평이면 이게 땅으로도 사실 가치가 있겠네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분석을 한번 하러 가자 해서 보통 물건을 볼 때는 그 근처에 물건을 몇 개 더 추려서 갑니다. 같이 임장을 해서 서울 그 경기도 그쪽으로 해서 수원 쪽으로 가서 봤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아파트 상가의 지하 공간이고 예전에 마트가 있다가 문을 닫은 자리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치상으로 코너, 사거리 코너 자리에 있고,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고, 위치가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다만, 똑같이 공실이고, 150평이 비어 있다 보니까, 겁은 나는 건 사실 존재하죠. 위험 리스크니까. 예. 근데 다행히 또, 아파트 상가는 관리비가, 자체 관리를 하면 관리비가 그렇게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상가 같은 경우에, 여기 스튜디오든, 무슨 뭐 강남이든 어디든, 뭐 사실 분양평수 대비해서, 평당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좋은 자리는. 근데 여기는 150평인데도 불구하고, 결과 오늘 말씀드리자면 그냥 자체 관리하다 보니까 한 10만 원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한테 되게 좋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제 집으로 살자는 생각도 했다는 게 네. 그런 뜻이고요. 더불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가 충분히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수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판단을 했고 이제 와서 이제 같이 왔던 이제 부동산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부동산 분들 다 좋다, 대지도 좋고 다 좋지만 가격도 좋은데 네. 이거 뭐 했을까 이제 똑같은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까처럼 그래 임대를 놓아도 되지만 만약에 할 때 이전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입찰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입찰하면서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네. 입찰하러 가는 길에 입찰금을 준비하고 좀 미리 수원까지 제가 오리동에 있었으니까 수원까지 네.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막 차가 막 막히고 가는 길에 이제 고속도로 길을 또 잘못 들고 네. 막 이상하게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신같이 저도 네. 종교가 있지만 이거 딱 가지 말라는 뜻인가? 네. 입찰하지 말라는 거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 두어 번 차를 돌릴까도 싶었어요. 네. 그리고 보통 법원은 입찰 시간이 한 10시 정도에 시작해서 11시 10분, 20분에 마감하거든요. 네. 근데 가는 길에 자꾸 차가 막히고 길을 엉뚱한 데로 들으니까 이거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 보다. 돌릴까? 빨리 집에 갈까? 이러다가 그냥 일단 결과는 보자. 네.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떨어지는 거는 상관없지만 네. 입찰에서 떨어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네. 가보지도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약자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를 보러 가자 해서 막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까지 가는데 차가 막혀서 거의 11시 20분 정도가 됐어요. 네. 아, 속으로 끝났구나. 떨어졌구나. 네. 이제 뭐 입찰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데 돌리지 말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자 하면서 그 앞에까지 정확히는 사실 법원 앞에까지 11시 15분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차만 하고 가면 되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 마치 법원에 차 가지고 가시면 힘듭니다. 네. 진짜 미리 가셔야 되고요. 입찰할 때 차를 아예 바깥에 대셔야 돼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법원에 이제 그 하시는 청원경찰인가 이런 분이 차 돌리라고 자리 없다 이렇게 네. 표시하시는데 그때 제가 한참 좀 잘 돼서 차를 뭐 새 차 뽑았을 때거든요. 속으로 마음은 차 잠깐 여기다 그냥 던져놓고 그냥 가서 입찰할까라는 마음도 했는데 그 정도까지 용기는 없어가지고 네. 주차하고 나왔더니 한 30분인가 걸어서 나왔더니 30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네. 그냥 결과나 보자고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법원 입구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겠죠고 안에 봤는데 갑자기 입찰 서류를 내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좀 확인해가지고 청원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는 수원지방법원은 11시 40분까지라는 거예요. 네. 5분이 남았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급하게 그때까지 꽤 많이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초보처럼 네. 급하게 헐레벌떡 가서 입찰 봉투 갖고 와서 거기 쓰는 입찰 공간에서 수화 모시고 쓰고 제출했어요. 근데 정말 저까지 두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포기하고 네. 그냥 돌리자 했었으면 사실 진짜 한 명이 단독 입찰을 받았었던 거고 금액도 저보다 더 작게 썼으면서 네. 결국 제가 낙찰 받았지만 네. 된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 옛날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책을 저도 좋아하지만 많이
그 사회자님처럼 못 읽지만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게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아, 거기 세계 여행으로 어떤 내기를 해서 갔다가 시간이 지나는 줄 알고 왔는데 사실 시차 때문에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갔더니 끝까지 했더니 그러니까 저도 아, 그런 어떤 보상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 너무 뿌듯했고 결과물적으로도 나중엔 이 물건을 이제 임대를 놨을 때 부동산 통해서 놨을 때 처음에는 평수 대비 한 만 원만은 받자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려고 했고 좀 더 높게도 불렀었다가 줄여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유아체육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금액을 좀 저렴하게 자기도 힘들고 처음 하려니까 어렵다 해서 깎아달라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집에까지 찾아와서 오히려 임차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해드릴게요. 대신 조건은 아 뭐 그때 저도 어렸고 저보다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지만 젊은 분이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좀 깎아드리듯이니까 대신 1년치 월세를 선불로 주십시오. 아. 그래서 그런 조건을 해서 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한 1억 초반에 낙찰받았거든요. 대출 지하라서 한 80%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와 등기비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가 보증금 2천만 원 원래대로 하면 1천만 원 투자한 게 맞는데 사실 저는 1년치 월세를 다 받았기 때문에 돈이 사실 1천만 원도 투자가 안 됐고 그때도 오히려 돈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또 다른 물건도 투자했고 그리고 15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 게 되고 이자가 한 50만 원 가까이 나갔었기 때문에 매달 100만 원씩 여기서 들어오는 그런 물건을 했었습니다.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